됐어요. 초코밥이에요? 초코밥 아니고 저거예요. 그 협찬 받은 거. 네? 협찬 받은 거요. 인터넷에서요. 유튜브에서 협찬 받은 거예요. 와. 초코 먹는 거는 사람도 먹으면 되겠네. 네. 해남 고구마고요. 재료는 시디 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육류 코팅으로 맛이 뛰어나요. 훈련용이나 장난감 리필용으로 좋다며 사용하면 원재료는 고구마, 해남 마늘, 소맥 전분, 쌀가루, 항태, 디, 소류, 기다려. 비틀. 이건 뭐지? 그리고 글리세린, 천일염, 솔빈산, 칼륨 입구, 유산균, 비타민C.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맛은 없는데 초코는 잘 먹더라고요. 요거는 4등분 정도 나눠가지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이 양보다 개수, 횟수로 나눠서 주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맛이 없는데.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앉아. 응. 이거는 내추럴 코에서 온 샘플인데, 주성분이 오리고요. 다른 성분으로는 꽤 많이 들어있어요. 뭐 유기농 현미, 유기농 녹두, 유기농 해바라기씨 다 유기농이에요. 완두, 앉아. 고구마, 기다려. 뭐 닭기름으로 튀겼고 뭐 모르는 것도 많네. 비트펄드, 뭐 유카시디게라, 추출물, 홍삼도 들어있네요. 천일염 썼고요. 초코가 이거는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온 게 기다려 기다려 LAMP. 이거는 양고기네요. 양고기 주성분이 양고기 가수분의 한 양고기고요. 앉으세요. 다른 앉으세요. 거는 아까 그 오리 고기하고 비슷해요. 다 들어있는 게 요거 또한 초코가 천천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샘플 사료는 약간 고소하면서 그 옛날에 그 원기소라는 거 있었죠? 그 원기소 맛이 좀 났어요.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앉아, 앉아. 네, 이번에는 짬먹이는 러비추인데요.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주성분이 오메가3, 디톡스 플러스 리브레시에 도움이 된대요. 풍부한 오메가3에 피모 건강, 면역력 강화,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프락토물 리고당,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만들어 가지고 장을 활발하게 해서 변 상태를 개선에 도움이 된대네요. 또 하나는 랍스터인데 이거는 피모 면역 관절에 도움을 준대네요. 아 이게 좋겠네요. 관절에 도움이 되니까. 풍부한 영양소와 저지방 고단백 건강 유지에 도움, 피모 면역 관절에 좋은 다양한 원재료가 들어있고 주 재료가 랍스터 살코기래요. 저지방 고단백으로 랍스터 살코기만을 사용했대네요.